제가 기억하는 때부터의 엄마는 우유 배달을 하셨어요. 엄마는 지금이면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옛날에는 뭐 속셈학원, 보습학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한 가방에 잔뜩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직접 이렇게 줄고 하면서 확인하시고 저 계산기 막 두드리시고 하셨어요. 엄마는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집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그런 사람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7살, 3살 두 딸의 엄마.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곧 100일이 된 아이를 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스 카피라이터 그리고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이제 연애할 때부터 나는 아이를 별로 안 갖고 싶다. 그런 의견을 나누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건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이제 돌봐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달까? 전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했었고 지금은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째를 낳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긴 했는데 말도 못하는 막 그냥 이제 겨우 뒤지는 애기랑 하루 종일 씨름하고 그렇다고 막 걔를 데리고 어디 막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고 이게 너무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했거든요. 이 3교대에 대해서 스케줄을 조금 따라주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내 새끼보다 이 일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일을 그만두고 석사 공부를 하면서 시간 강사를 한 학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바로 들어갔는데 둘째가 생긴 거죠. 휴학을 하지 않고 아기 낳고 2주 정도만 쉬고 바로 학교를 갔죠. 아기 낳고는 두 번째 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출산 휴가를 했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육아 휴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1년만 하고 복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만한 분이 딱 떠오르신 분이 저는 아쉽게도 없어요. 저희 남편이랑 둘다 본가랑 좀 멀리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도움 요청하기도 좀 힘들고요. 이제 어린이집 1차로 생각은 하고 있고 거의 주로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첫째는 8개월, 둘째도 한 10개월쯤 보냈어요. 9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겼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앉아있지도 못할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까 그 우리 아이는 늘 누워서 형아 누나들 발만 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울컥하고 늦게 갔는데 이제 애 혼자 있을 때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막 무너져요 그때. 7시 넘어서 하원할 때가 보통 많아요. 저희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5시 반이면 애들이 거의 다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보통 그때부터 한두 시간 정도는 둘이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치원을 5시, 6시까지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안전하게 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되니까 학원 스케줄을 두세 개씩을 잡아야지만 6시 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던 게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조그만하고 애기가 되게 그때 말랐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둥둥하지만. 그래서 되게 마른 아이가 이 하루 종일 이 학원의 스케줄을 견디는 게 가능할까라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냥. 태권도도 가고, 축구도 가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땐 그 생각했죠. 이게 내가 왜 돈을 벌지? 그냥 학원비를 내려고 돈을 버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원을 보내는 건가? 아니면 시간을 때우려고 학원을 보내는 건가? 코로나 때가 정말 힘들었어가지고 갑자기 문자가 와요. 어머니 지금 다른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어린이집을 전부 다 닫는다고. 한번 그렇게 문을 닫으면 일주일씩 닫거든요. 정말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엄마 아빠도 출근을 하시고 남편도 이제 출근을 하는 상태고 저도 이제 계속 연차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을 증조할머니한테 맡긴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까지 86세 정도 되시는데 할머니 집에 일주일 넘게 맡긴 적이 있었어요. 둘째를 낳고 100일쯤부터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면접까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첫날에 이제 같이 있고 둘째 날에 제가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애기가 너무 울어서 같이 못 보겠다. 집에 언제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이 막 나지도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택시를 타고 막 급하게 가셨나 봐요. 애를 진짜 던지듯이
맡기고 바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얘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겠나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극적인 상황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 내가 애를 봐줘야겠다 하시면서 바로 이사 오셔가지고 진짜 계속 매일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주고 계세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성과가 안 나요. 나도 제처럼 SCI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뭘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다른 이벤트가 터지고 박사를 수료를 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또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논문을 조금 미루더라도 얘가 초등학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는 생각에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1년을 버린 거죠. 보통 회사들이 이제 승진을 위해서 이제 상사들한테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되잖아요. 제가 있던 사무실에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거의 12화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휴직을 할 거니 성적을 받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돈 거예요. 좀 이제 속상한 거죠. 제가 거의 막달까지 일도 했고 그냥 단지 휴직을 할 거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이제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저가 버는 인컴이 막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돈을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니도 돈 벌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돼. 니가 버는 만큼 나도 나중에 벌어올 수 있어. 니가 내 시간을 다 써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집에 신경을 안 쓰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남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별로 무감각하죠. 엄마보다는 훨씬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는 거나 이제 일단 학교에서 뭘 챙기는 거 남편이 뭐 아이의 알림장을 한번 본다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밥 먹는 것도 우리 애가 몇 시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제가 그 시간에 못 도착할 것 같으면 밥을 뭘 먹여야 되지 막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는데 남편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먹여야 돼? 아 이번에도 싸웠는데 그 남편이 오랜만에 일찍 왔어요. 아 같이 애들 밥 먹이고 이제 씻기고 좀 놀다가 자면 되겠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애기들을 씻기고 나더니 아 나는 운동하고 밥 먹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밥을 차리는 것도 제가 차리고 밥을 먹여주는 것도 저인데 자기는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빨리 뭐 회사를 퇴근해서 와가지고 한다고 한들 신랑이 애들을 챙겼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또 전화가 와요. 어머니 이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차라리 아 이거는 내가 두 번 일하는 거니 안 맡기는 게 낫겠다. 아기 앉는 것부터 먹이는 거 씻기는 거 나도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데 남편도 나 처음이라서 잘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누군가는 엄마인 게 조금 더 당연한? 내가 일을 하는 엄마라는 미안함을 느낄 때가 있는지. 네, 많아요. 제가 퇴근하고 애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거의 8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안하고 전업주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반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스스로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한 날에는 그냥 인스턴트 먹이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 막 집에 가는 시간이 막 새벽 3, 4시 씻으러 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얘가 학원 숙제를 답지를 보고 뺏긴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을 못한 거죠. 아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굳이 이렇게 내 일을 하지 않고 너만 이렇게 봤으면 네가 답지 뺏기는 것도 안 했을 거고 너도 속상하겠네 나도 속상하다 이렇게 그때 마치 울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한 건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게 미안해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 힘든다는 걸 아니까 애한테 많이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선인 게 낫겠다. 그게 이제 좀 저는 이제 엄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때부터의 엄마는 우유 배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도 이제 배달을 하셨지만 주로는 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시고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시고 오후 시간대는 약간의 자유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7, 8시쯤에 수금을 하러 다시 나가셔요. 노동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이죠. 엄마는 지금이면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옛날에는 뭐 속셈학원, 보습학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엄마의 어린이집에 놀러 갔었어요. 뭔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애들이 딱 그렇게 엄마의 말을 딱딱 듣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와 진짜 우리 엄마 선생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랑 비슷한 사무직이셨어요. 이제 그때는 컴퓨터랑 이런 게 복잡화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이만한 가방에 잔뜩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직접 이렇게 줄고 하면서 확인하시고 저 계산기 막 두드리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식당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또 다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딱히 누가 이렇게 육아를 전담해서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늘상 저는 혼자 아니면 언니랑 너무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같이 이제 엄마랑 다녔죠. 1학년들을 마치면은 엄마들이 다 데리러 오잖아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오셨거든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뒤에 태워서 그 2, 3km 되는 거리를 매일 아침 그 오후마다 왔다 갔다 해주셨던 거예요. 2학년이 되면서 외할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왠지 올 것 같은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데도 다 가고 조금 더 있다가 아, 안 되겠다, 가야 되겠네. 근데 혹시 엄마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다니는 길로 가야지 혹시 저우산 엄마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항상 사물함에 우산 놔두게끔 하거든요. 5살? 뭐 이렇게 해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넘어져서 이제 다쳤나 봐요. 엄마한테 가서 이제 울고 뭐 해야 되잖아요. 어리광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약 바르고 방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이제 아프다고. 왜냐면 엄마가 없는 게 익숙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가 그때 기억하면 되게 미안해 하시죠. 제가 8살 때 동생은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방학 때였어요. 비가 엄청 오던 날 어느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제가 울면서 밖에 천둥이 너무 많이 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섭다, 엄마가 좀 빨리 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못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도 천둥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 붙들고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던 그래서 엄마가 같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난 이 날에도 천둥이 칠 때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되게 미안했다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어제도 엄마 만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워킹맘이어서 우리한테 미안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많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안해?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애들 집에 있는 엄마들보다는 많이 못 챙겨주니까 미안은 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그렇게 미안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면 재밌었던 기억도 많거든요. 방학 때 그때 엄마 이제 나가면은 자유잖아요, 동생이랑.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희 동생이서 둘이서 이렇게 TV를 보다 오토바이 불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은 끄고 같이 피아노 연습하는 척 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본다거나 그렇게 했던 거죠. 혼자 만화 그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고 그게 싫진 않았거든요, 엄마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혼자 있어도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고 제가 알아서 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일을 해서 너무 싫었어 라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뭐 캠핑 다니고 뭐 눈밭에 이렇게 구르고 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어 라는 기억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주 6일째 하면서도 시간을 빼서 여행을 가져왔네? 대단한 것 같다. 도시락을 싸는 세대였는데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시다 보니까 오전 업무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집에 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랑 언니랑 각각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를 만나러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도시락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맨날 그렇게 싸다 줬지, 둘을?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내가 그렇게 너희를 힘들게 키웠는데 이런 거가 어느 순간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 애를 열심히 키운다는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를 보면서 또 제가 또 일하는 엄마가 되어 보면서
너무 애한테 올인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좀 편하고 즐거워야지 애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겠다. 그냥 그 완벽하려고 하는 걸 좀 내려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엄마 나 오늘 라면 먹고 싶은데 그럼 라면 끓여줘요. 맛있게 끓여줘요. 그냥 늦게 가면 아이가 좀 알아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날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한테 애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은 존재여서 차라리 엄마가 없어서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막 일을 해서 애들한테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이 끝나고 와서 애들을 진짜 진정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애들도 그거는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엄마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엄마가 너네한테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면은 육아도 일처럼 할 것 같아요. 집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정말 그 성실함은 배운 것 같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희 키우시면서 뭐 공부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자격증도 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저도 아이가 있지만 이것저것 또 많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아이가 있어서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이거는 못해 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저희 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뭐 여자라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런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일을 쭉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둘째가 딸로 딸이기 때문에 좀 큰 것 같아요. 둘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할 때쯤에 엄마를 봤을 때 아기를 낳아도 엄마가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으면 좋겠고 엄마 삶을 온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만 말고 나중에 늙어서도